안녕하세요. 유진석 명략입니다. 오늘은 사주팔자에서 자라는 글자가 있는 사람들, 그리고 현재 대운에서 자대운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을, 향후 자대운을 맞이해야 할 사람들, 이 자를 가지고 한번 강의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지지의 첫 번째 해당이 되는 자, 이 자가 있는데 이 자를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하느냐, 이 자를 가지고 첫 번째 뭘 알아야 하냐면, 이 자가 건강과 두 번째는 문서에 관여를 한다, 문서운을 관여한다, 이걸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건강은 당연히 얘가 조후 역할을 해주니까, 그래서 여기는 이해가 되는데, 문서에 관계된 부분이 자가 관여한다. 우리가 창업을 하거나 계약서를 하거나 아니면 집을 사거나 팔 때 다 문서에 관련된 건데 얘가 관여를 한다, 이걸 이야기해 주겠죠.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자에 대한 해석이 정확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자, 자는 계절로 보면 12월달입니다. 12월 5일에서 1월달, 겨울이죠. 자, 겨울을 이야기한다. 자월은 겨울이다. 12월, 양력으로 12월 5일에서 1월 5일 사이, 보편적으로 이 시기를 겨울 자월이라 그럽니다. 그러면 한겨울이죠. 춥죠. 자, 춥다, 이걸 이야기죠. 춥고 냉하다, 이걸 이야기죠. 자, 두 번째, 이것만 알죠. 자는 오행상 수에 해당이 되죠. 오행상 수. 수의 목적은 뭐냐? 수의 목적은 만물을 키우는 데 있다. 수생목이죠. 수생목. 생을 해서 수생목에서 나무를 키운다. 수생목이겠죠. 두 번째는 뭐냐? 물은, 수는 음양, 음과 양을 조우해준다. 음양 조우를 이야기해준다. 음양. 화가 양을 이야기해준다면 수는 어둠을 이야기하고 음을 이야기해준다. 음양의 조우를 해준다. 역할을 해준다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사주를 풀 때는 얘가 되느냐, 수생목이 되느냐, 이걸 이야기해주겠죠. 자, 사주에서 자월에 태어났다. 자월에 태어났다. 이 자월에 태어났는데 오행상 예를 들면 갑이다, 일간이 갑이다 했을 때 갑목을 갖고 태어났는데 과연 얘가 수생목을 해주느냐? 분명히 배울 때는 수생목이라 했는데 수생목을 해주느냐? 이걸 아셔야겠죠. 갑목 일간에게 있어서 자는 정인에 해당이 되죠. 정인. 자, 모친입니다. 모친. 근데 이렇게 들을 때 수생목을 해주냐, 임자로 이렇게 해줬을 때 더욱더 확연히 설명이 될 수 있겠죠. 이렇게 있을 때 이게 수생목을 해주느냐, 배울 때는 수생목이라고 했는데 물은 나무를 키워준다, 생해준다. 그러나 이런 경우는 곳에서는 수생목을 못한다, 이렇게 이야기해주는데 이 표현은 어떻게 해석해야 하냐면, 수생목을 못하는 것이 아니라 수생목을 해줘야, 얘는 수생목을 해줘야 돼. 이 갑목이 한 겨울철에 너무 춥고 냉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이 갑목은 물의 공급을, 수생목을 원치 않는다, 이걸 이야기죠. 이렇게 수생목을 해줘도 갑목은 전혀 별로 좋아하지를 않는다, 이걸 이야기죠. 이런 경우 어머니가 갑목에게 온통 지극정성으로 수생목을 해주는데 이 갑목은 어머니의 기대와 어머니의 노력에 비해서 이 갑목은 지멋대로 간다는 걸 이야기해 주겠죠. 그러니까 어머니는 희생을 하고도 속상해 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이렇게 통변이 되고, 두 번째는 갑목이 이런 경우 수생목 물 기운이 워낙 강하니까
한 겨울철을 한 겨울 춥고 냉한 상태에서 목을 이렇게 해주면 오히려 수에 의해서 목이 상처를 받았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 통변할 때는 두 가지로 해석하라. 엄청나게 노력해도 이 간목이 어머니의 감삼을 모르거나, 두 번째는 너무 강해서 간목이 어머니의 영향을 못 받는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어머니와의 인연이 약하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죠. 왜? 너무 강하니까 이 물에 의해서 간목이 떠있다. 물에 떠있는 것인가? 이것은 뭐냐? 얼어있는 상태다 이걸 이야기해 주겠죠. 얼음 위에 있는 그런 통나무다 이렇게 봐야겠죠. 이런 경우는 생목으로 보지 않고 통나무로 봐주라. 그래서 얼에는 꽁꽁한 저수지에 통나무가 하나가 있는 형상이다 이렇게 보겠죠. 꽁꽁 얼어있다 이걸 이야기해 주겠죠. 그래서 서로의 기운이 소통이 되지 않다 이걸 이야기해 주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참고해봐라. 이 부분. 그런데 얘가 살아나는 길은 어떤 길이냐? 언제 수생목을 해주느냐? 자체적으로 스스로자 자체적으로 사주 원국에 이렇게 된 수생목을 못 해주는데 어느 시기에 수생목이 되냐 할 때 화와 토가 들어올 때 이걸 이야기죠. 화와 토가 화 토가 들어올 때 이 화토가 들어올 때 이 안으로 눈에서 들어올 때 이때 수생목이 된다 이걸 얘기해요. 왜? 추운 냉기를 토로서 막아주고 따뜻하게 해주고 화기를 집어넣어주니까 이 얼었던 물이 따뜻해지면서 수생목을 해주니 이 간목은 그 물 공급을 받고 성장이 된다 이걸 이야기해주겠죠. 그래서 장명에서도 장명할 때 참으로 이럴 때 중요합니다. 이 자월에 태어난 사람들을 자월에 태어난 사람들 대부분이 우울증이 있고 혼자 지내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속상하고 가슴 아리를 많이 한다. 화병 소가리를 많이 한다. 그래서 이렇게 있는 사람들은 장명할 때 정말 중요한 게 이 화토가 중요하다 이걸 얘기해주죠. 얘를 가지고 잘 버무려서 이름을 지어주면 정말 효과가 있습니다. 있어요. 이런 부분을 잘 참고해 보시라. 이 기운 자체, 냉한 기운을 파괴를 시키는 것. 파괴시키는 것은 뭐냐? 물에서 화토가 들어오는 것이 좋다. 이걸 얘기하고 장면에서 화토를 써라. 이것이 가장 좋은 개운법이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가 있는 사람. 사주 원국에 차가 있는 사람들 이 부분을 잘 참고해 보시라. 수생목이 어느 시기에 되느냐? 이건 안 된다. 그때 대운에서 사대운이 들어오면 사가 들어오면 이때는 된다. 이걸 이야기해 주겠죠. 이때는 된다. 따뜻한 화기가 들으니까 이 얼었던 물이 녹으면서 수생목을 해주니 이 간목은 춤을 춘다. 왜? 얘가 녹여주면서 얘는 살을 만나서 희망을 얻는다. 식상으로서 추진력이 생기고 힘이 생긴다 이 말이죠. 이럴 때 균형을 이룬다 이걸 이야기해주죠. 사주에서 이런 시기가 참으로 중요하다. 특히 문서에 관계된 부분, 건강에 관계된 부분이 바로 얘를 이야기해준다는 말이죠. 토가 들어올 때 이 사주에서 진이 있을 때, 진이 있을 때 예를 들면 토가 들어왔다. 토가 들어올 때 술이 들어오거나 아니면 미가 들어오거나 축이 들어오거나 진이 있는데 이 중에서 건토, 조토, 건토 그러니까 축과 아니 그 술과 미가 들어올 때 이 시기에서 얘를 오히려 문서에 관계된 부분을 관여한다 이걸 이야기해줄게 이 시기에. 그래서 그 세운에서 어느 시기에 문서 기운이 있나 이걸 볼 수 있는데 어쨌든 문서에 관련된 부분 이 자는 얘가 문서를 관여를 못하는데 이렇게 조토가 있고 이렇게 건토가 있으면 건토 조토를 물이 적셔주어서 변화를 해서 생명을 키우는 역할을 한다. 그래서 얘가 토가 술과 미가 오행상 토니까 문서에 관계된 거잖아요.
문서가 죽었던 것이 살아난다 이걸 이야기해 주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이 사가 들어올 때 건강에 대한 부분이 일어난다 살아난다 이걸 이야기해 주겠죠. 이런 부분을 관여하는 것이 자다 이걸 이야기해 줍니다. 자. 그런데 이 자가 어떤 걸 역할을 하냐, 또 자대운이 있는 사람들은 자대운이 둔 사람 딱 두 가지만 생각해 보자. 첫 번째 뭐냐? 새로운 사람을 만난다. 새로운 사람. 결혼 안 한 친구는 다른 친구를 갈아타고 자대운이 있을 때 다른 친구를, 다른 사람을 다시 만나서 사귀었던 사람을 버리고 아니면 다른 사람을 만나거나 이렇게 하고 결혼한 사람들은 감쪽같이 새로운 사람을 만나거나 자대운이 있는 사람이 그렇다. 이 말은 결혼한 사람의 바람을 만약에 안 피웠다면 그 사람은 굉장히 소갈이 가슴앓이를 하고 있다 이걸 이야기죠. 배우자에 대해서 그걸 기회가 안 줘서 아닐 뿐이 기회만 주면 얼마든지 이걸 피우겠다 이걸 이야기해주고 기회가 조금 주어지면 피우는 사람은 뭐냐? 사주에서 힘이 있는 사람들, 식상 기운이 있는 사람들은 비워버립니다. 그냥 그것마저도 약할 때는 마음은 있는데 꿀뚝 같은데 조건이 맞지 않고 자기 성격상 너무 소심하니까 마음만 있지 못하니까 결국 뭐냐? 소가리로 간다 이걸 이야기해 주겠죠. 두 번째, 상. 제가 상을 당한다 그랬습니다. 윗사람이라, 그러니까 어쨌든 상을 당한다. 상복을 입는다. 이 자는 상복을 입는다. 이걸 이야기했습니다. 상복을 입는다. 사주에서 원곡에 자가 있는 사람들, 자가 있는 사람들. 첫째는 뭐냐? 사주 자가, 묘가 들어올 때, 묘대운이 들어올 때, 자월에 묘대운이 들어올 때 자묘 형살이라 이걸 얘기했는데 형살. 형사는 맘고생한다 이걸 이야기해 주죠. 자가 묘대운이 들어올 때 창업을 정말 주의하라. 창업을 창업주의하라. 이때 이 대운에서 파 형사를 받는다. 맘고생을 할 수가 있다 이걸 이야기죠. 얘가 수생목을 못하고 얘 위에서 을목 간목이 뿌리가 썩는다, 상처 얼었다 이걸 이야기해 주죠. 얼었으니까 성장을 못한다 이걸 이야기해 주겠죠. 자가, 자가 있는데 만약에 소축자, 소축대운이 들어왔다. 자대운에서 소축대운이 돌 때 바로 연결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 자월에 대운의 흐름이 축으로 들어갈 때는 무조건 따뜻하게 해줘라. 아이가 냉하다. 자월에 태어났는데 바로 축대운으로 가면 병아리 많이 한다. 언어성이 더디다 이걸 이야기해요. 언어성이 더디다. 이런 부분을 잘 들어봅시다. 그래서 이렇게 자대운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 자월에 태어난 사람이 바로 축대운으로 갈 때 정말 이름에서 화토가 중요하다 이걸 이야기해요. 정말 중요하다. 그러면 과연 이게 근거가 있느냐? 사주를 공부 안 한 사람들은 터보시하고 장명도 깊게 안 들어간 사람들은 에이 별볼일 없다 생각할 것이고 그러나 깊게 들어가보라. 모든 학문 깊게 들어가보라. 그 이치가 기가 막히더라 이걸 얘기했죠. 아무나 후적후적 장명해서 문제지 이 이치를 깨닫고 장명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지 않고 획수로 짓는 것은 다 꽝! 꽝이다 이걸 해요. 획수는 꽝이다. 그래서 이 축은 자월에 태어난 사람이 축이 들어올 때 몸에 대한 부분, 그러니까 아이니까 아이들은 이때 병아리를 많이 한다. 언어성이 더디다. 이걸 왜 언어성이 더디냐? 얘가 말인데 이것이 너무 춥고 냉하니까 안 된다. 이걸 이야기해 주겠죠. 자, 자가 이렇게 있을 때 만약에 유가 있다. 신이 있다. 그 다음에 자가 자를 만났다 이렇게 했겠죠. 자가 유를 만날 때는 이것은 귀문관살이라고 했습니다. 귀문관살. 근데 귀문관살이 아무 때 적용하냐? 아무 때 적용하죠. 자가 있는데 유대운이 들어왔다. 귀문관살이 들어왔구나 이렇게 오겠죠. 이럴 때 어쩌냐? 정신의 관계된 법은 마음고생을 많이 하겠죠. 그래서
이때는 주변 사람들의 도움이 필요하다, 힘들어한다, 이걸 얘기를 했죠. 한 겨울에 자연유를 갖고 돌을 때, 규문관사를 돌 때, 이때는 힘들어한다, 이걸 얘기해 주겠죠. 하나하나를 다 이렇게 뒤쳐보면 좋겠지만은, 어쨌든 한 연결들이 다 이렇게 돼 있다. 이게. 그래서 여러분들, 자가 있는 사람들은 이 부분을 제가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오히려 얘가 흉작용도 하는데, 이렇게 있을 때는 자가 축했을 때는 흉작용, 건강에 대한 부분에서 흉작용을 하는데, 조후가 될 때는 오히려 반전 역할을 하더라. 문서에 관계했는데 얘만 놓아두면 힘들고 어려운데, 얘를 토국수가 들어와서 딱 잡아줄 때, 이때 여기서 어느 세운에서 대운이 이렇게 될 때 어느 세운에서 들어오는 것은 사주 원국을 보면 그냥 나타나겠죠. 어느 시기에 이 부분이 들어오는 거라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죠. 그러나 큰 흐름은 이 냉한 것을 문서에 냉한 물의 기운 자체를 토가 들어오니까, 조토와 건토가 들어오니까, 술과 미가 들어올 때 얘가 일단 흐트러뜨리고 난 다음에 문서에 대한 기운 자체를 오히려 좋은 쪽으로 유발할 수 있는 것이 이 시기다. 위기가 바로 기회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자를 갖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잘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